안녕하세요. 제이슨 6.0의 주청입니다. 오늘은 미니 브랜드의 첫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을 시승을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배터리 100% 충전된 상태로 167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 150km 전후 주행 가능하다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복잡한 강남의 거리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할지 조금 능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고 뭐 주행 거리를 일부러 좀 늘려보겠다고 막 살살 운전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소에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기차니까 스포트 모드보다는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되는 그린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트, 미드, 그린, 그린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그린 플러스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듣기로는 공조장치까지 완전히 꺼버리는 그런 경제적인 주행을 위한 모드고요. 저는 일단 그린 모드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도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그런 설정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회생제동은 뭐 주행 여건에 따라서 강한 강도 그리고 약한 강도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면서 잠깐 좀 써보긴 했는데요. 회생제동 강도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쓸 생각입니다. 낮은 회생제동 단계 그리고 강한 회생제동 단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오면서 잠깐 써보기로는 일단 낮은 회생제동 단계에서는 추동변속기차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속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 강도를 강한 단계로 조절을 하면은 이른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제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가다서기를 많이 반복하는, 그래서 차가 조금씩 살살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회생제동 강도를 강하게 놓는 것이 좀 편할 수가 있죠. 속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에너지 미터가 표시가 됩니다. 내연기관차에서도 경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활용 정도를 표시를 하는 그런 미터가 나타나는 차들도 많이 있죠. 특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속을 할 때 회생제동 기능의 작동을 통해서 뭐 배터리의 충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회전계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오른쪽 부분에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표시가 되고요. 반원형으로 양쪽에 에너지 활용을 나타내는 부분과 배터리 충전량을 나타내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다기능 정보 표시창에 여러 가지 주행 관련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미니의 모든 모델이 그렇듯이 뭐 BMW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각도라든가 위치, 밝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한남대교 남단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들 때문에 상당히 차들이 찔끔찔끔 움직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회생제동 기능을 좀 강하게 작동을 시켜도 조금 가다가 서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통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원페달 드라이빙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좀 경제적인 운전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차간거리에 알맞게 속도를 줄이는 그런 데 익숙해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차를 혼자 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이 회생제동 기능이 강하게 작동을 했을 때 좀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운전자가 좀 익숙해져야죠. 사실 회생제동 작동되는 뭐 전기차라든가 전동화된 차들을 이렇게 때에는 시승하면서는 잘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경험해보고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좀 전기차를 사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전 혼잡한 구간에서는 회생제동을 강도를 높인 상태로 주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도로가 좀 풀렸으니까 회생제동 강도를 낮은 상태로 전환을 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아까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에어컨도 꺼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늘 차에서 시승할 때나 뭐 제 차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어컨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서 에어컨이 필요하고 그런 날씨여서 평소에 차 탈 때처럼 에어컨을 22도에 맞춰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북 쪽으로 서울 강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에어컨을 켜니까 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줄어드네요. 에어컨을 켜기 전만 해도 165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150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배터리는 2% 소모된 상태고요. 주말에 서울 도심은 뭐 차들이 많죠. 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가 많은 곳에서는 내연기관차들은 연료 소비가 많죠. 물론 스톱 스타트 기능 그 시동 일시 정지 기능이 있는 차들은 뭐 어느 정도 연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지해 있는 시간이 길거나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차가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서 있으면 사실 뭐 불필요하게 엔진이 작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 모터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인 뭐 히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오디오 여러 가지 램프 이런 종류의 전기 장치들에만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시동을 끄고 잠깐 그 꽃을 받으러 나갔다 왔는데 시동을 끄고 나온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니까 회생제동 기능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가 회생제동이 강한 모드라는 거죠.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바로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생제동을 좀 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달리게 될 소월길은 흔히 얘기하는 와인딩 로드죠. 상당히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간인데 뭐 역시나 교통량이 많으니까 진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차의 핸들링, 스티어링 특성, 핸들링 특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바꿔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반응도 그렇고 스티어링도 좀 무척해지는 것이 스포트 모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네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고 해도 이 소월길의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네요. 또 옛날에 또 남산 하면은 또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이 밤에 많이 와서 달리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통량도 많아지고 해서 시원시원하게 차를 다루는 재미를 느끼면서 달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많이 됐죠.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다닌 소월길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적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도 있고 해서 신나게 달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서 좀 좋네요. 잠깐씩 이제 신호를 만나게 되고 다시 출발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를 쭉 지그시 눌러 밟으면은 밟는 만큼 쭉쭉 속도를 붙여나갑니다. 물론 에너지 소비량도 그에 비례해서 쭉쭉 올라가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 50% 이상 넘어가지 않는 에너지 사용계의 바늘이 75% 막 80%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엑셀러레이터를 풀로 밟을 정도로 강하게 가속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줘도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코너에서의 스티어링 반응이나 핸들링 특성, 그리고 뭐 승차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길에서 속도를 좀 내서 달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니에서는 전기 구동계를 사용을 하면서 내연기관차처럼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이제 그런 무게 배분 특성보다는 배터리가 차체 뒤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또 미니 특유의 고카트 필링, 빠릿빠릿하게 스티어링 조작에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구동계를 사용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는 사실입니다. 전기구동계의 특성상 상당히 리니어하게 좀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죠. 내연기관처럼 회전수에 따라 달라지는 토크 특성 때문에 조금 다루기 까다로운 적극적으로 차를 다루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들이 일단 미니 일렉트릭에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라고는 해도 여러 가지 뭐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뭐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사실 미니에서는 좀 거친 측면이 있었죠. 일반 미니 쿠퍼 정도에서는 뭐 크게 느끼기 어렵지만은 쿠퍼 S 또 JCW 이 정도 레벨로 올라가면 상당히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니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지만은 외국에서는 미니 SE 쿠퍼 SE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퍼 S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라는 뜻이죠. 그런 만큼 쿠퍼 S 같은 특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뜻인데 일반 내연기관을 갖춘 쿠퍼 S 모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질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해서 스티어링 특성이 이렇게 훨씬 더 빠릿빠릿해졌냐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게가 더 실린 느낌은 확실히 더 들어요. 물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약간 고성능 쿠퍼 S급 이상의 미니에서 느꼈던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민첩한 느낌이 이렇게 확 살아나진 않습니다. 이런 특성은 늘어난 배터리 무게가 차체를 더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스펜션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율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니 특유의 재미는 어느 정도 남아는 있지만은 글쎄요, 일반 내연기관 미니에서 느꼈던 그런 재미있다라는 느낌, 자극적인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확 잘 살아나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쨌든 내연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로 만든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동계가 차지하는 무게, 앞쪽에 실린 엔진, 냉각계통 뭐 여러가지 그런 분들의 무게가 줄어들고 대신에 차체 아래쪽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바닥 부분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터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뒤로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은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 민첩해지고 좀 더 예리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개선된 부분들이 이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면서 좀 더 둔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쿠퍼 S 모델 어떤 스포티함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은 쿠퍼 S급의 어떤 성능을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편안한 차를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를 몰아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차 100% 충전을 하면은 지금까지 몰아왔던 누적 주행거리 410km인데 지금까지 몰아왔던 패턴대로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최소한 그린 모드로는 165에서 167km 정도 갈 수 있고 미드 모드로는 한 155에서 160km 스포트 모드로 했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어컨을 켠 상태 기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 166km였던 예측 주행 가는 거리가 175km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공기 조절 장치 에어컨 히터가 주행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미니 일렉트릭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뉴.net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